오늘 다운타운 자바시장에서는 민족학교와 문화회 한누리 회원들이 나와 무인년 정월 대보름맞이 지신밝기 행사를 시작했습니다. 회원들은 민속의 날을 맞아 한인 상인들이 많은 자바시장을 들러 복조리를 나누어주며 한인 상인들이 복된 한 해를 맞이하길 기원했습니다. 정월 대보름 지신밝기 행사는 오는 31일 가든그로브와 세리토스 그리고 동부지역에서 또 한 차례 열리게 되며 2월 1일 일요일에는 벨리지역 2월 14일에는 LA 한인타운에서 계속될 예정입니다. 한국교육원 건물 공동구입이 무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 한인타운 곳곳에서는 설 행사가 열렸습니다.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1월 28일 수요일 KTN 뉴스입니다.